2020년 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계정에 문제의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도라에몽을 패러디한 식약에몽이라는 캐릭터를 홍보에 사용한 건데요. 이름부터 딱 표절인 이 식약에몽은 어디로든 문 대신 어디든 갈 수 있는 문을 사용해서 이웃 나라에선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알아본다고 합니다. 해당 글은 지적을 받고 하루 만에 삭제했지만 이 일이 2020년 1월 13일 일본 방송에서 도라에몽 패러디 사건으로 소개돼 논란은 더욱 확산됐죠. 이에 식약처는 부랴부랴 14일 공식 SNS에 사과문을 게시합니다. 올해가 쥐의 해라 쥐를 패러디하기로 했는데 도라에몽이 고양이 로봇이라서 이걸 쥐로 변형했다는 내용인데요. 불과 한 달 전 인사혁신처에서 펑수를 공개했다가 저작권 침해 논란이 채 가지도 않았는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일각에선 단지 오마주다, 패러디일 뿐이다 라는 쉴드도 있었지만 그래도 명색이 국가기관에서 아무 절차 없이 이런 표절을 내놓는 건 질타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네요. 2019년 11월 27일 도라에몽 영권이 공식 발매가 됐습니다. 1996년 45권 발매 후 23년 만에 기적의 최신간인데요. 저학년 대상 6개 잡지에서 동시 연재를 했을 때 잡지별 6가지 버전의 1화를 전부 모아서 수록했다고 하네요. 추가로 작가가 연재 직전까지 아이디어를 못 짜서 대충 내놓았던 전설의 예고 페이지도 수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럼 그 중에서 일본 어린이 잡지 요이코에 수록됐던 1970년 1월호 에피소드를 보시죠. 2020년 새해, 창밖을 보면서 순조로운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진구. 하지만 도라에몽은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한숨을 쉬는데요.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다는 도라에몽. 그러면서 올해는 쥐띠의 해라고 말해주죠. 진구는 비웃고 도라에몽은 화가 나서 벽장 속으로 들어가지만 쥐와 만납니다. 기겁을 하는 도라에몽. 그러면서 우주 파괴폭탄보다 업그레이드된 은하 파괴폭탄을 꺼내죠. 도라에몽을 말리는 진구. 그리고 이 기회에 약점을 극복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데요. 도라에몽은 약점 터치 버튼을 꺼냅니다. 이걸로 터치하면 약점이 20시간 동안 옮겨가게 되는 거죠. 진구는 그런 얄팍한 속임수 쓰지 말고 스스로 극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스파르타식 약점 극복약을 꺼내는데요. 이걸 먹으면 약점이 한층 더 무서워져서 스파르타식 훈련을 하는 도구입니다. 도라에몽은 이것만큼은 먹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진구에 의해 억지로 먹게 되죠. 우는 도라에몽에게 다 널 위해서라는 진구. 도라에몽은 약점 터치 버튼으로 약점을 진구에게 옮겨버리는데요. 효과가 얼마나 굉장한지 쥐띠인 사람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는 진구. 진구는 쥐 때문에 기겁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리고 도라에몽은 집에서 쥐와 만나는데 처음엔 당황하다가 가만히 쥐를 바라보곤 얼굴을 붉히면서 무섭지 않다고 하죠. 그리고는 아예 쥐들과 배프를 맺었습니다. 심지어 쥐들이랑 춤도 추고 있네요. 쥐들 다 처리하라는 엄마의 말에 시무룩해 하기까지 하고요. 그렇게 반려쥐들을 박스에 넣어서 공원에 놓는데 슬픈 눈빛의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이 기회에 쥐 공포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에피소드는 2019년 12월 28일 일본에서 방영된 에피소드로 진구는 도라에몽 때문에 쥐 공포증이 생겨서 쥐의 지읒자만 봐도 무서워하는데요. 지읒이 들어간 중학생만 봐도 기겁을 하고 중화 요리의 지읒만 봐도 무서워합니다. 결국 20시간이 지나서 쥐 공포증은 다시 도라에몽에게로 돌아갔는데요. 진구는 쥐 공포증을 가진 도라에몽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고 도라에몽이 쥐랑 즐겁게 있는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